간다. 자, 내 첫날에 emergency center 하면은 응급실이죠? 응급실에서의 내첫 번째 근무날에 나는 밑줄 be about to 뭐니? 막 뭐뭐 하려 하다. to는 부정사 to야, 전치사 to야. 부정사,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줄인킹 x. 똑같은 거좀 적어봐. 자, 막 뭐뭐 하려 하다 하면요. be on the point of ing. point of ing. 요건 ing다. 줄인 킹이죠. 이거 was고. 내가 막 커피를 마시려고 했을 때, when? 그때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죠. 나는 재빨리 전화를 집었습니다. 911입니다. 내 목소리는 tremble, 뭐야, tremble. 떨리다.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내 심장은 racing, 고동치고 있었죠. 한 여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나는 instruct, 지시하다. 나는 그녀에게 CPR 하면은 심폐소생술이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할거 지시에 한거 지시에 할 거니까 인스트럭트는 목적격 보호로 투가 온다. 나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try to다. ing 안 돼. being x. try ing는 뭐죠?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나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밑줄 s. 주어 can, 여긴 과거니까 could야. 자, as 주어 can 하면 이 주어 can은 뭐로 바꿀 수 있다? possible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뭐뭐 하기야. 가능한 한 steady, 밑줄. steady가 뭐야? steady. 꾸준한 말고 침착한의 뜻도 있어. 침착한. 그러면 이거 알지? calm, calm. 똑같아. 가능한 한 침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비가 이다일 때 뒤에 보호가 오잖아. 비의 보호가 뭐니? 봐봐. 침착하다. 비의 보호는 steady죠? 그래서 형용사고요. 그래서 steadily 안 된다. 보호다. 하지만 나는 쉐이킹, 떨고 있었죠. 그 상황은 절대적으로 크리티컬, 뭐야? 크리티컬. 뭐야? 긴급한의 뜻이 있죠. 그러면 뭐로 바꿀 수 있어? 긴급한. 이거 알지? urgent, urgent. 상황은 절대적으로 긴급했죠. 그녀가 심폐소생술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나는 즉시 notified, 알렸습니다. 근처의 병원을. After a few tense moments, 몇 번의 긴장된 순간 후에, 자, a few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오지. 뒤에 보면 moments, 셀수 있으니까 s 붙였잖아. 얘들아, 셀수 없으면 약간 의가 뭐니? 그치, a little, x. 자, 몇 번의 긴장된 순간 후에 그녀는 전화기로 다시 돌아와서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어딨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또 나오네. as 주어 can, as it can. 또 it can 동그라미 치고 possible. 그것은 가능한 한 quickly, 빨리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아, 조심해. 게시어. 뜻이 두 가지 아니야.
첫 번째 되다일 때는요, 뒤에 보호가 오죠. 되다일 때는 뒤에 주격 보호가 오지만 여기서 무슨 뜻이야? 되다가 아니고 가다 아니야. 이때는 일형식 동사로 뒤에 보호가 안 오죠. 여기서 get은 가다야. 그래서 quickly 자리가 보호 자리가 아니고요. getting 꾸며줘. 그래서 부사입니다. quickly, ly 동그라미. 엄청 짧네. 아, 니네 이거 안 읽어봤지? 좀 읽어봐라야. 3번 읽어보세요. 1번. 뭐 쉬우니까 쭉 읽어봐. 얘들아, 심경 분위기 지문은 거의 뭐만 나와? 문법? 어휘. 나올 게 별로 없어. 볼게요. 내용이 없어. 또 나온다. as 주어 can. 또 possible. 가능한 한 종종. 그의 수업이. 자, be over. 이거랑 요 밑에 be done 똑같이 둘다 끝나다 end야. 또 써봐. be through도 돼. through 이것도 끝나다. 그의 수업이 끝나고 그의 일 어디서 the foot가 나오는데 이거 중1 때 배운 거지. 더 플러스 사람의 성 S 하면 누구누구 부부 가족 종족이야. 그래서 풋시 부부야. 그 다음에 얘들아 소유격 뒤에 집이나 상점이 나오면 이 집이나 상점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하우스가 생략이 된 거다. 그래서 푸트 부부 집에서의 그의 일이 끝난 후에 그는 되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대학으로. 때때로 저녁에 그는 wandered. 돌아다녔습니다. wonder는 항상 wonder랑 비교하는 문제. 이건 궁금이 여기다. 진 공개된 quadrangle 사각형 모양의 안뜰이야. quad가 사각형이야. 길고 공개된 사각형 모양의 안뜰에서 돌아다녔죠. 커플들 사이에서. 자, 후가 나오는데, 얘들아, 선행사는 안뜰이니 커플이니. 후는 선행사가 사람이잖아. 그래서 couples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뜰을 선행사라고 보고, which 쓰면 절대 안 돼. 자, 어떤 커플? 함께 strolled. 돌아다니다. 함께 돌아다니고 부드럽게 murmur 속삭이다. 부드럽게 속삭이는 커플들 사이에서 길고 공개된 안뜰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댐이 있지.
그래서 여기 봐라. 이 세미콜론을 마침표로 바꾸고 이 T를 대문자로 바꿔서 두 문장으로 나눈 다음에 이 문장, 문장 삽입 나올 수 있다. 여기 댐이 누군지 물을 수 있죠. 누구니? 커플들이야, 커플들. 비록 그는 그 커플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요. any 대신에 some 쓰면 안 된다. 왜? some은 긍정문에 쓰이고 any는 부정문, 의문문에 쓰이죠? 이 문장은 부정문이죠? 그리고 비록 그는 그 커플에게 말을 걸지도 못했지만 그는 그들과 kinship 하면은 원래는 혈족이란 뜻이야. 친척, 혈족. 두 번째로 연대감, 동료 의식이란 뜻이 있어. 여기선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들과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대학 학생이죠. 때때로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 안뜰의 가운데서 서 있었죠. 컴마, looking, 분사구문. ing냐, pp냐 물으면 주절의 주어 he랑 능수동 따죠. 그가 보죠? 봐 지는 게 아니고 능동 ing. 다섯 개의 거대한 칼럼, 뭐야, 칼럼. 기둥이야, 기둥. 기둥들을 보면서 제시 홀 앞에 that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뭐야? 제시 홀이야, 기둥들이야. 뒤에 내용 보시면 기둥들이야. 얘들아, 이렇게 묶어봐. columns 명사지. 이거 전면구지. 맞죠? 그 다음 관계사. 칠판. 관계사 앞에 전면구 있고, 칠판. 그 앞에 명사가 있으면 선행사는 대부분 이 앞에 명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행사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뒤에 동사 봐. thrust. s가 없죠? 잘 봐라. 그쵸? 자, thrust가 뭐야? 찌르다. thrust upward into the night. 밤으로 높이 찌르는 기둥이야. 무슨 말이야? 의역하면 밤 하늘로 높이 솟은 기둥들이야. out of the cool grass. 차가운 잔디밭에서 밤 하늘로 높이 솟은 다섯 개의 거대한 기둥들을 보면서 뒤에 봐. 그리고 그는 알았었습니다. that er을 이 기둥들이 remain 밑줄 remain. 자, remain이 여기선 명사입니다. 명사면 무슨 뜻이야? 남아있는 것이 뭐니? 유적, 잔해 이런 뜻이야. remain. 자, 이 기둥들은 잔해들이다. 뭐해? 그 대학의 원래 본관의 잔해들이다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여기 head pp 밑줄. 뭐보다 먼저야? 이게 기준이야. 이 앞문장에 안뜰 가운데 서 있었다. 이거보다 알았었던 게더 먼저죠. 그래서 대과거. 그 다음에 destroyed 이하가, destroyed 이하가 뭐 꾸며줘? 저기 앞에 본관 건물 꾸며줘. building 꾸며줘. 그러면 파괴된 건물이죠? 그래서 수동 destroyed, PP야. 수년 전에 화재에 의해서 파괴된 그 대학의 원래 본관 건물의 잔해다 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이 질문은 문법 중요한 거꽤 많다. 자, 마지막 보시면 회색조에, 여기 뒤에 컴마 동그라미. 여기가 분사구문이야. 근데 ing가 없어. 자, 분사구문에서 ing 없으면 뭐 생략? 그치, being이 생략된 거죠?
자, 회색조의 은빛이면서 달빛 속에서 Bear, 벌거벗은 벌거벗고 pure, 순수하면서 그것들은 얘들아, 그것들이 뭐니? 앞에? 뭐야? 기둥들이에요. 앞 문장에 기둥들이야. 알겠어? 자, 그 기둥들은 보였습니다. 요거 괄호 쳐. To him. 이건 중간에 낀 거고. 이거 빼면 seem to가 되겠죠? 뭐뭐한 것처럼 보이다. 뭐뭐한 것 같다. 여기 ing 안 돼. 자, 그 기둥들은 그에게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주동이다. 명사, 주어, 동사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 알죠? 그가 embraced, 뭐야, embrace, 껴안다, 받아들이다. 그가 받아들였었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잘 봐. 나타냈던 것 같았다. 이것보다 그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게더 먼저죠. 그래서 여기도 대과거다. head pp 두번 나와. 마지막, 마치 신전이 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 S 동그라미 쳐봐. represents. 여기는 왜 현재야? 전부 다 과거인데 여긴 왜 현재야? 잘 봐. 신전이 신을 나타내는 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지. 이런 걸 뭐라 불러? 불변의 진리라 불러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 불변의 진리는 항상 시제가 뭐야? 현재형이야. 그래서 여기만 현재야. 뭐할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읽어보세요. 아이고 씨. 요거하고 5분 쉬자. 읽어봐. 민지야. 민지야, 너 휴대폰 누가 수업 시간에 휴대폰 안 해? 뭐 잘못? 아, 그래, 민이야. 아이씨. 그치. 8개월, 7개월, 8개월. 아니, 아이, 어쩌다 실수한 거지. 미니야, 거기 위에 읽어봐. 시작. 아니, 그 위에 한글 읽어보라고. 제목. 읽어봐. 큰 소리로. 그치, 오케이. 자, 간다. 별표 쳐.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올 게 많다. 그나마. 아, 여기 밑줄 안 쳤다. 지난 여름. last. 시간 명사. 명백한 무슨 표현? 과거 표현. 그래서 과거 밑줄. went. 항상 과거는 현재 완료랑 비교해서 나온다. 그래서 has gone. x. 지난 여름에 나는 갔습니다. groceries. 식료품을 사러, 사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to. 그리고,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much는 비교급 앞에서 훨씬, 알지? very 안 되지. 훨씬 더 많이 샀습니다.
내가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것보다 나는 택시를 탈 여유가 없었대. 그래서 나는 shuffle, shuffle 하면은 발을 질질 끌다. shuffling 뭐 많이 말하지 않나? shuffling, shuffle. 그 shuffle 댄스? 나는 줄곧 발을 질질 끌고 있었죠. 무거워서. 컴마 ing 분사구문 내가 멈추지? 능동이니까 ing pp 안 돼. stopped 안 돼. 멈추면서 그다음 봐라. every가 나오고 시간, 장소, 명사에 복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면 무슨 뜻이야? 뭐뭐 마다죠. 중요한 거는 얘들아, 원래 every 뒤에는 단수야, 복수야? 원래는 단수지. 요건 복수야. 그래서 복수 어딨니? 여기 있다. feet. 이거 단수 뭐니? foot. 안 돼. 해석? 몇 피트마다 멈추면서. 왜냐하면 그 봉투가 무거웠기 때문에. at one point. 어떤 시점에서. 여기 해석 잘해라. 바닥이 그것들 중 하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봉투 중에서 한 봉투 밑이 터진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의 식료품 중에 몇몇이 were ruined, 손상되었습니다. 이 문장 주어 뭐니? some, 몇몇, 무슨 명사? 부분 명사. 그 다음, of, A 꼴이죠? 자, 요 모양이 나오면 A를 주어로 본다. 동사는 A와 맞춘다. 그러면 여기서 A가 뭐야? My groceries가 되겠지? 복수니까 were. 그 다음, ruin은 손상시키다다. 식료품이 손상되지. 수동이야. 나는 manage to가 뭐야? manage to. 가까스로 뭐뭐하다. 그럭저럭 뭐뭐하다. 가까스로 구해냈습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을. could 뒤에는 save가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what이 뭐뭐하는 것 관계 대명사잖아. 그러면 what이냐 대신이냐 물을 수 있지. 자, what은 뒤에 불완전, that은 뒤에 완전인데 왜 불완전이야? 세이브의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불완전 what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구할 수 있는 것은 가까스로 구해냈다. 무슨 말이야? 추스릴 수 있는 봉투는 가까스로 추스렸다.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캡트는 뭐에 맞춘 거야? 매니지드에 맞춘 거죠. 평행구조. 번호 매겨. 매니지드 1번. 캡트 2번. 둘다 I를 주어로 하는 동사죠. 절대 세이브에 맞춰서. 아, 원형이구나. keep 안 돼. 자, 나는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계속해서 갔습니다.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었을 때한 할머니가 수거다. pull over, 차를 세우다, 차를 멈추다. 외워. 차를 세우셨습니다. 편지를 우편함에 넣기 위해서. 위에서 투야. 그녀는 제안하셨습니다. 할거 제안해, 한거 제안해. 할 거. 그래서 offer는 목적어로 투만 온다. 그 다음에 give 누구누구 a drive 하면은 누구누구를 태워주는 거죠. 나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셨죠. 처음에 나는 정중히 거절했어. as는 때문에. 왜냐하면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아, 미안해. 아, 미쳤나 봐. 날씨가 아니지. 거리죠, 거리. 거리야, 미안. 왜냐하면 거리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까지
10분 거리 아니야. 뱃 밑줄 치고 필기. 자, 여러분 대시요. 지금처럼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쓰이면 무슨 뜻? 그만큼 멀리 떨어진. 그만큼. 그렇게. 란 부사다. 여기서 대신 부사야. 하지만 그녀는 고집하셨습니다. 계속 타라고. 나는 제안했습니다.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자, for the lift. Lift. 태워준 것에 대해서. 다 타고 고마우니까 돈 주겠다고 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거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단지 행복하다고. 봐라, happy는 감정의 형용사지. 감정의 형용사 뒤에 대절이 나오면 무슨 뜻이야? that 이하 해서 뭐하다. 해서. 앞에 감정의 원인이야, 원인. 여기서 that은 접속사기 때문에 절대 what 안 된다. 그녀가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 지문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이 마지막 문장 꼭 나온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이야기 전체의 주제 겸 교훈이야. 잘 봐. 그 할머니는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 that 이하를, that 이하. 여전히 사람들이 있다. 여기가 핵심이야. 자, willing 이하가 길어진 형용사로 people을 뒤에서 꾸며주는데, willing to가 뭐니? 기꺼이 뭐뭐 하는. to는 부정사 to야. 그래서 help, 동사 원형이고요. those in need가 뭐야? thos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자, 해석 시작. 기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이야기 전체의 교훈이자 주제죠. 어디가 핵심이야? 별표 쳐라. 여기가 핵심이야. 기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다. 별표. 자, 5분 쉬었다 갈게요.